조대기야? 링키 이거 챙겨가지고 갑시다. 아이,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 오늘 보령으로 캠핑을 왔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머드 축제도 하고 축제 기간이라고 해서 왔는데 날씨 예보가 갑자기 바뀌어가지고 분명 비가 안 온다 그러는데 갑작스럽게 비가 와서 지금 우비도 지금 급하게 옆에서 사고 비 오는 날 쳐야 된다니. 제가 오늘 텐트 가지고 온 거 오랜만에 이거 헬리눅스 텐트 갖고 왔거든요? 근데 이게 문제가 지금 방수가 안 되는 텐트를 가지고 와가지고 지금 약간 걱정이야. 비가 안 온 거 알았으면 이거 안 갖고 왔을 텐데. 그래서 지금 살짝 걱정이긴 한데 한번 오늘 비가 얼마큼 버틸 수 있는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아,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말을 못하네. 하필 가지고 온 게 또 헬리콥터 갖고 와가지고 야전치는데 지금 다 듣고 있어요. 미치겠네 진짜. 나도 울고 싶다. 쟤 왜 이렇게 울어? 아, 이거 드디어 플라이예요. 이거 진짜 방수. 아, 진짜 날씨 왜 바뀌었어? 이거 방수 안 될까봐 진짜 너무 걱정이긴 한데. 지금 약간 멘붕 왔어요. 지금 비 오니까 어디가 앞이고 어디가 뒤인지 모르겠어. 나 저번에 이 텐트 도대체 어떻게 쳤지? 진짜 미치겠네 진짜. 아, 이거 봐요. 모양이 이상해. 지금 어디가 앞이고 어디가 뒤인지 구별이 안 돼요. 지금 이게 무슨 거적대기야? 입구를 거꾸로 쳤어. 나 오늘 텐트 못 치는 거 아니야? 입구 모양이 거꾸로 됐어. 아, 여러분 제가 못 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게 새 텐트가 아직 적응이 안 돼서 그래요. 아,
일단 잠깐만, 잠깐만 지금 텐트 안 쳤는데. 잠깐만 대피. 아니 이 텐트 모양이 왜 이러지? 제가 저번에 이거 어떻게 쳤는지 지금 모르겠어. 아 진짜 내가 전에 쳤던 거 그거 공부해야겠는데? 제가 전에 쳤던 거 지금 보고 있어. 아 헬리눅스 마크가 어닝 쪽 옆으로. 와 전에 쳤던 사람은 내가 아니었나 봐. 다시 도전. 와 이제 알았어. 이제 알았어. 왜 이렇게 흐물적거리지? 이거 비 와서 그런가? 저거 이상해져. 왜 이런 거예요 이거? 오늘 이거 옆에 펴가지고 어닝으로 쓸 건데 어닝의 역할을 얘가 잘 할지는 모르겠어. 비가 안 새야 되는데. 아 끈이 없어요. 아 이게 비 올 거라고 생각을 못 해가지고 진짜 준비를 너무 아무것도 안 해서 왔더니 미치겠네. 이거라도 써야 되나? 지금 나의 최선이야. 진짜 오늘 텐트 치는 거 진짜 오래 걸렸어요. 지금 막 비 오니까 마음이 너무 급했나 봐. 지금 보니까 굉장히 엉망진창이네. 아유 우비 입은 이유가 없어요 지금. 이미 속에 다 닫았어. 지금 저희 좀 어디 저기 마트 가가지고 수건을 하나 사올까봐요. 갔다 온 김에 모자도 하나 샀어요. 아니 왜냐면 여기가 지금 보령 머드 축제 기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축제 다니고 하면은 비가 오면 눈을 못 뜰 것 같아서 저기 가서 BPR 모자하고 수건 사왔거든요. 에휴 카메라야 너도 젖었어. 미안해 주인 잘못 만나서. 아주 고생을 하네.
아, 여기다 지금 다 들었어. 아유, 정말. 아유, 이게 뭔 난리야. 다 들었어. 광고할 것도 다 들었어. 망했다, 망했어. 어떡하면 좋아. 젖어서 그런 거겠지? 천장에 물 계속 떨어져. 아, 지금 뭔가 침낭도 다 닫았어. 침낭도 세상 집중. 제가 집에서 출발한 게 아니고 사실 엄마 집에서 출발을 했거든요. 그래서 분명 집에서 출발할 때 짐 쌀 때 분명 토요일, 일요일, 뭐 월화까지 비가 쭉 안 오는 걸로 돼 있어가지고 텐트도 이걸로 챙기고 레인커버도 안 챙기고 진짜 우비도 안 챙기고 진짜 아무것도 안 챙겼는데 여기 오니까 비가 와. 지쳤어. 진짜 지쳤어. 그래서 오늘 제가 지친 거를 회복시켜줄 제가 이거 링티 제품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마셔볼란가? 보니까 레몬맛도 있고 복숭아 맛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레몬맛이 좀 땡겨가지고 레몬맛을 한번 먹어보겠어요. 이게 그냥 간편하게 이 500ml짜리 여기 물에다가 그냥 이렇게 타면은 끝이래요, 여러분. 오. 냄새는 약간 레모나 냄새인데? 오, 맛이 궁금해. 왠지 맛있을 것 같아. 과연 맛은? 냄새는 상콤해. 맛있어. 여기 안에 필수 영양소인 포도당하고 비타민C하고 타우린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수분도 물론 에너지까지 다 채울 수 있다고 하네요, 여러분. 여러분, 에너지가 떨어졌을 땐 링크하세요. 이제 에너지도 충전했으니까 이제 저쪽에 이제 머드 축제장이 이제 하는 것 같아가지고 놀러 가볼까? 그래서 머드가가지고 옷 버릴까봐 여기 안에 입을 수영복 갖고 왔거든요? 이거 갈아입고 가도록 할게요. 지금 행사장 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근데 여기 옆에는 또 바닷가가 있었네. 저 이쪽 대천해수욕장인가? 이쪽도 해수욕장은 또 처음 와봐요. 그러니까요, 바닷가인데 사람들이 지금 비가 좀 오는데도 사람들이 되게 많네. 보시면 머드 트레인이라고 정류장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거 타면은 축제까지 갈 수 있나 봐요. 매주 월요일은 휴무래요. 그래서 그냥 뚜벅이로 걸어가렵니다. 오, 축제다잉. 와, 들어왔어요. 와, 뭐가 엄청 많아요. 일단 다 돌아다녀볼까 봐. 어디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저는 길 치워서 그런가 어디가 어딘지 하나도 모르겠는데? 길이 좀 넓어가지고 아 이게 너무 귀엽다. 펭수인가? 어? 모드팩한 펭수인가? 너무 귀엽다. 오, 이쪽으로 가면 있나봐요. 잠깐 브레이크 타임 있어가지고 여기 영상만 있어서 들어와봤거든요? 근데 여기 너무 예쁜데? 바닷속이야. 우와. 오, 고래다, 고래.
와, 여기 뭐가 엄청 많아요. 막 미끄럼틀도 있고, 여기 막 안에 풀장 같은 것도 있고, 막 놀이기구도 있는데? 와, 이거 봐. 저거 저 탈 수 있을까요? 사실 저희가 고속 한 번도 있어가지고 나 저런 거 잘 못 타는데. 아, 무서워, 무서워. 아, 무서워. 진짜 너무 재밌어. 이게 지금 3년 만에 열리는, 코로나 끝나고 3년 만에 열리는 거라서 그런지 사람들이 진짜 광기가 장난이 아니야. 그래서 아, 체력이 지금 엄청 떨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짜란! 이거 링티 광고를 받았거든요. 이거 링티 다들 아시죠? 이거 되게 광고에서 많이 봐가지고 저는 되게 익숙한 브랜드거든요. 근데 먹어보는 건 처음이었어요. 이 제품은 좀 힘들고 지치는 순간에 효과적으로 내 체내 수분을 돕는데요. 그래서 제가 한번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는 제가 레몬 맛을 먹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복숭아 맛이 땡겨가지고 이번에 한 복숭아 맛을 한번 먹어볼게요. 이렇게 넣고 잘 섞어주면 돼요. 이게 분말인데 물에 엄청 잘 녹아요. 순식간에 녹았어. 아, 맛있는데? 몸에 흡수가 쭉쭉 되는 기분이야. 여러분, 저와 함께 겁시다. 리프팅이 필요할 땐 링거를 거세요. 링거! 아, 핸드폰 사망하는 거 아니야? 이제 신나게 놀았으니까 캠핑장으로 다시 이동하도록 할게요. 여기 가기 전에 여기 무슨 특산물 파는 데 있어가지고 여기서 저녁거리를 좀 살까 봐요. 여기 보면 개국지 막 이런 거 파서 지금 너무 추워서 그런지 이런 게 하나 땡겨. 이거 하나 살까 봐요. 맛있네. 와, 진짜 너무 재밌었어. 진짜 완전 핫해요. 핫한 곳이네, 보령. 보령, 다음에 한 번 더 와야겠는데? 근데 지금 핸드폰이 지금 계속 물을 엄청 많이 먹어가지고 혹시 영상에서 물 먹은 소리가 들릴까봐 조금 걱정이긴 하거든요? 아, 귀여우네. 캠핑장으로 머리까지 감았어요. 아주 머드 범벅이 돼가지고. 근데 드라이기가 없어서 이거 선풍기로 마를까? 여기에 빨래 널어놨어요. 나의 수영복. 또 비가 그치지 않고 살짝씩 추적추적 또 오네요. 엄마 들어서 쉬어야겠다. 살 것 같아. 아, 힘들어.
비는 계속 오는구만. 주작주작. 배가 너무 고파서 그냥 저녁을 빨리 먹을까 봐요. 저녁은 아까 거기 보령 머드 축제 가가지고 산 거 개국지 팔아가지고 오늘 저녁은 이거 먹을 거예요. 아 근데 오늘 제가 개국지를 이거를 먹을 줄 모르고 냄비를 너무 작은 걸 갖고 와서 이게 2-3인용이거든요? 그래서 물을 1200ml를 넣어야 되는데 지금 이거 500ml밖에 안 들어갈 것 같아가지고 좀 짜게 먹어야겠는데? 양념 넣고 여기에는 이거 뭐지? 시래기? 시래기만 넣었는데 물이 꽉 찼어요. 아직 새우하고 꽃게 들어가지도 못했는데. 예. 민물새우. 오 이거 너무 시원하겠다. 어떡하지? 꽃게를 못 넣겠는데? 이거 넣으면 넘치는 거 아니야? 오 벌써 넘치는데? 아 냄비가 왜 이렇게 작아? 안 되겠다. 시래기 덜어놔야겠어. 좀 이따가 내가 리필해줄게. 들어갑니다. 살 꽉 찼어. 다 흘리고 난리 났어요 지금. 우리 지금 구독자님 시선에서는 안 보일 거야. 먹기도 전에 이미 다 먹은 것 같지 않아요? 국물은 지금 계속 흐르고 있고 양이 지금 제가 이거 다 뺐거든요. 시래기 다 뺐는데도 냄비가 너무 작아가지고 지금 국물이 계속 떨어져. 여기 안에 있는 시래기 조금 맛을 한번 볼란가? 짜! 맛있는데 짜! 이게 물을 1200을 넣으라는 이유가 있었네. 이거 아까 저기 축제에서 이거 맥주를 파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조금 맛봤는데 맛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이거 사왔어. 우와. 짠! 오, 여기 맥주 맛있다. 아. 딱 안주인데? 너무 짭짤해가지고 이거 안주인데? 아 너무 짜. 짜. 아 안되겠다. 짜. 꽃게를 하나 빼놓고 물을 좀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오, 시래기 진짜 커. 물 넣었으니까 좀 덜 짜겠죠? 그랬자. 큰일이다. 계속 물 부어서 먹어야 될 것 같은데요? 아 양념을 아 양념만 반만 넣을걸. 이것보다 살봐. 엄청 두껍죠? 개띠글.
사람 많은데. 배고프다. 오랜만에 먹는 게 맛있나. 제일 큰 견은 아껴뒀지. 우와. 아, 짜. 그새 또 쫄았어. 역시 해산물 너무 좋아. 아, 이게 짜서 그런지 물이래. 계속 술이 술술 들어가서 이거를 하나 마셔야겠어요. 이게 술 마시면서 이 링크도 같이 마셔주게 되면은 이게 다음날 몸 상태가 좀 괜찮다고 하네요. 아주 개운하고만. 아, 이거 오늘 이거 개국지가 너무 짜서 그런지 계속 술을 먹다 보니까 좀 빨리 취하는 것 같아가지고 이거 지금 중간중간 먹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진짜 알쓰예요. 이 술 한 캔 막 몇 잔 먹으면 막 시뻘개져가지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평상시에도 이게 술 먹으면서 물을 좀 자주 먹는 편인데 오늘은 요 링티가 있으니까 요거를 좀 계속 마셔볼게요. 아, 요거 한 입 먹고. 아, 취할 것 같아요. 이거 한 입 먹고. 아, 링티를 이거 물에 타서 마시면 일단 맛도 진짜 좋은데 이게 수분하고 전해질이 1:1 비율이어가지고 이게 수분 충전하는데 되게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그냥 물만 마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타서 드시는 거를 저는 추천합니다. 확실히 이거 술 마시면서 이거 같이 먹어서 그런지 술도 좀 덜 취하고 뭐가 좀 빨리 깨는 느낌이야. 그래서 오늘은 좀 맨정신으로 라방을 할 수 있겠는데? 여러분도 술 마실 때 저처럼 링티를 거세요. 링가! 이제 날씨가 깜깜해졌어요. 레미스 링가 이거? 레미솔 들리고 여기 너무 좋은데? 산책이 아니고. 이쪽으로 가면은 앞에 바닷가가 있거든요? 근데 하늘 너무 예뻐. 그래서 지금 기분이 엄청 좋아요. 오늘 유튜브 저희 구독자가 5만이 됐거든요. 5만. 여러분들 진짜 감사드려요. 제가 진짜 많이 느리고 좀 우리 구독자님들 많이 답답하고 진짜 많이 씩씩내시면서 봤을 텐데 또 많이 참아주시고 많이 도움 주시고 해가지고 제가 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사랑해요.
제가 더 잘할게요. 이쪽이 이제 바닷가인데 하늘이 너무 예뻐요. 와, 하늘 너무 예쁘다. 하늘이 빨개요. 구름도 빨갛고. 오, 깜짝이야. 예쁜 바다 보여드리려다가 빠질 뻔했어. 어이, 깜짝이야. 바다도 예쁘고, 숙제도 잘 즐기고, 행복하다. 출출해서 간식을 조금 먹을까? 이거 아까 제가 좋아하는 망고 젤리 샀거든요? 이거 하나 먹어야겠어. 그래서 1인용 텐트에서도 여러분 이렇게 다리 뻗고 누워도 괜찮아요. 나쁘지 않아. 야식으로 제가 아까 쫄볶이 사왔거든요? 여기에다가 치즈 뿌려가지고 간단하게 야식을 조금 먹을까봐요. 이거를 한 200 정도 조금만 넣고 떡볶이 소스 넣고 이거 쫄면 떡볶이가 끓으면 치즈를 넣지요. 아, 맛있겠다. 야식 떡볶이. 떡볶이 이렇게 안에서 먹으려고요. 냄새는 김치찌개인데 맛은 떡볶이야. 맛있는데? 요거 야식은 라방하면서 구독자님이랑 수다 떨면서 먹으려고요. 아, 이제 잘 준비하려고요. 근데 이상하다. 왜 안 피곤하지? 왜 안 피곤하냐면 여러분, 아, 왠지 이것 때문인 것 같아. 근데 또 이 좋은 걸 저 혼자 마셔볼 순 없죠. 이게 더위에 지친 우리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제가 기운나게 해드려야겠습니다. 올 여름 링티를 거세요 라는 메시지로 귀여운 패키지로 되어 있는 요 선물을 드리려고 해요. 힘든 여름 우리 모두 이제 힘낼 수 있는 댓글을 달아주시면 본인 포함 지인들도 같이 챙길 수 있게끔 10분에게 링트를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같이 수분 충전해가지고 에너지 충전합시다, 여러분. 그럼 오늘은 자보도록 할게요. 아침에 봅시다. 바이바이. 제가 어제 이거 튀김 우동 사다 나가가지고 오늘은 이거 아침에 라면을 먹을 예정이에요. 물을 먼저 부어야 해. 얘가 계속 안 돼요.
와, 매미 소리 엄청 큰데? 오늘도 앞접시를 만들어 먹겠어. 아니, 깜빡하고 얘를 쓰레기통에 버린 거예요. 그래서 쓰레기통 뒤져가지고 딱봉 다시 갖고 왔어. 아, 잘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리하도록 할게요.